에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 자기는 똥손이라서 어떤 총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 강력한 화력으로 스치기만 해도 죽는 총을 원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총이 있죠. 그것은 바로 컴뱃 MG. 참고로 랭크 제한이 80이지만 이작권, 어벤져, 테라바이트 같은 특수 개조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재원을 보시면 데미지가 3칸 반에서 좀 더 넘게, 참고로 특별 카비 소총은 1칸 반 정도. 이 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0발의 탄창을 가지고 있고요, 확장 탄창을 끼시면 200발로 늘어나요. 그리고 손잡이, 스코프,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상징, 얘들은 스킵. 제가 프로비덴 총을 가지고서 스트리 모드에 넘어왔어요. 재원을 보시면 명중률이 살짝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확실히 총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고요, 꽤나 무거울 것 같은 느낌. 한 가지 오게티 손가락이 여기를 파고들었지만 그건 넘어갑시다. 제가 추가로 개조했던 200발의 탄창과 손잡이까지 개조가 돼 있고, 얘는 스코프. 이 디테일이 상당히 좋아요. 프랭클린의 얼굴에 비치고 있죠. 조준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 와, 반대쪽에서 보시면 진짜 멋있어요. 총알이 줄줄이 소세지 마냥 위쪽으로 쭉쭉 올라가서 땅땅땅 쏘는 거죠. 손잡이는 생각보다 작고 확실히 엄청나게 강해 보이는 디자인. 제가 바로 사격을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200발이 몇 초 동안 발사가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뭐야, 언제까지 쏘는 거야? 여기까지. 찰카. 제가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볼게요. 땅. 총알 나가고. 다시 한번 땅. 탄피 나가야지. 땅. 그렇지. 반대쪽에서 모습. 땅. 뭐야 이거? 총알이 올라가는 거 맞아? 잠시만요. 디테일이 살짝 아쉬워요. 총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지금 퉁치고 있네요. 제가 이번에는 장전 모션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탄통을 빼. 됐어. 그런 다음에 탄통을 다시 여기다가 끼고, 찰칵 위에 열어. 그리고 총알을 위에다가 땡겨줘. 그리고 닫아. 찰칵 땡겨. 그렇지. 여러분들, 여기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 이 탄통을 도대체 어떻게 끼는 거야 이거? 그냥 붙이면 붙어요. 여기 내부 디테일 아주 좋아요. 사실 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냥 넘어갑시다. 찰칵 놓으시고 땡기고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 무기 같은 경우는 근접 공격도 가능합니다. 준비하시고 뚝배기. 망치로 맞는 것보다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명중률을 확인해 볼게요. 여기다가 발사. 여기까지. 다음에 특화 풀업. 여기까지. 확실히 명중률은 특화가 더 좋아요. 제가 체력의 1000짜리 에이버는 소환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에는 제가 사거리를 확인해볼게요. 이쪽에다가 A번을 쭉 준비했고요, 컴뱃 MG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여기서 총알이 닿지가 않네요. 가만있어봐. 사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여러분들. 지금도 충분히 강력하지만 더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벤져 테라바이트 이동식 작전본부 등에서 특수 개조를 하는 것이죠. 컴뱃 MG를 MK2 버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구비클릭 됐습니다. 이 총은 제가 미리 개조를 해놓은 거예요. 탄창 같은 경우는 확장 탄창 200발짜리, 예광탄, 소위탄, 철갑탄, FMG탄 이렇게 있는데, 먼저 확장 탄창의 데미지를 보고 갈게요. 제가 체력이 2000짜리 트레버를 잡아볼 겁니다. 여기까지. 이번에는 여러 특수 탄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예광탄. 예광탄 같은 경우는 틴팅에 따라서 색깔이 바뀐다고요. 먼저 파랑색. 이런 식으로 푸른 불빛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빨강색. 오. 아, 보시면은 빨강색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소위탄을 볼게요. 온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특수 탄약이죠. 한 탄창에 88씩 들어가고요. 준비하시고 발사. 소위탄 발사. 보시면은 이렇게 불이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 마이 갓. 세상에 마석에. 정말로 강력한 기술이에요. 이 총알 자체적으로 발화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맞추면 불이 붙어요. 1. 아, 한 발에 붙었죠? 오 마이 갓. 세상에 마상에. 1. 2. 두 발에 붙었습니다. 불이. 1. 2. 웬만하면 두 발이면 불이 붙어요. 자, 이번엔 도트넴을 확인해 볼게요. 1. 아, 잠시 동안 피가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에는 철갑탄. 방탄복 관통력이 증가합니다. 확인. 먼저 일반탄 발사. 방탄복의 거의 절반 이상이 날아갔죠? 자, 이번에는 철갑탄. 철갑탄 준비하시고. 방탄복과 함께 데미지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제가 헬멧도 한번 쏴볼까요? 헬멧. 먼저 권총. 이런 식으로 헤드를 막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 발째 죽고. 이번에는 일반 탄창을 쓰는 특별 카빈 MK2. 특수탄 아니에요. 아, 역시나 막아줍니다. 철갑탄 같은 경우는 헤드를 뚫어요, 여러분들. 한 발. 한 발.
한발 방탄 헬멧이 소용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FMJ탄 방탄구루마의 유리를 깰 수도 있고 자동차를 쉽게 부시는 탄 아닙니다. 애초에 미니건도 방탄구루마의 유리를 뚫을 수는 없습니다. 안 들어가죠? 하지만 컴뱃 MG라면 예의가 다릅니다. 준비하시고 발사. 한발에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발 이 유리창이 아무리 튼튼해도 다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엔 특화 MK2 일반총으로 룬자바의 유리창을 때려볼게요. 방탄유리고요 16발 정도 망당합니다. 컴뱃 MG 같은 경우는 한발 한발이면 다 뚫려요. 이 유리창 오늘부터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냥 다 뚫려요.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소위탄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이게 최고예요. 얘가 대신에 장탄수가 살짝 적어요. 상징을 대충 바꿔봅시다. 페르세우스에다가 골드 레드피처 됐어. 마지막으로 데스매치 한번 해볼게요. 경계 잘하세요. 경계 온다! 온다! 야, 뭐, 야, 참네! 아니! 여러분들이 이 총이 원래 중거리용이에요, 어? 가까이서는 샷건을 써야지, 어? 데드라인! 나이스! 아, 여러분들 안 되겠어요. 이거는 그냥 근접으로 싸웁시다. 이 총이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그냥 몸통 같이 이로 때려, 이렇게, 어? 예이! 아이, 진작 이럴걸! 데드라인! 아, 불 붙었죠? 나이스! 뜨겁죠? 아이! 여기까지! 여러분들 컴뱃 MG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쏘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이렇게 헬기를 타고서 특수부대 느낌을 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모션을 봅시다. 이런 식으로 특수부대 느낌을 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강력한 이런 모습 지금 당장 컴뱃 MG를 구매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겁니다.